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이정민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얘기해볼게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교 용어는 뭐가 달라지는가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앞에 핵심입니다. 범위는 넓고 수준은 높답니다. 범위는 넓고 수준은 높다. 대단히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요. 저 특별하지도 않은 얘기를 나중에. 뭐 그러고 있잖아요. 내년에 한 4월 말에 5월 초에 중간고사 치고 성적표 받아보고 피눈물 나야 깨닫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자, 일단요. 그 우리 학생 친구들 또 이제 어민들은요. 메모를 하십시오. 메모를. 제가 자료집에 요 내용은 자세하게 안 실어놨거든요. 메모를 하시면서 듣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단요. 출제 범위요. 출제 범위가 교과서가 한 3과에서 4과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잠깐 교과서를 말씀드릴게요. 교과서는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내년에 올라가는 고1부터 개정이 되죠. 근데 영어는 올해 이미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개정이 되어 있고 그 개정된 교과의 명칭이 2009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가 올해 내보다 한 학년 앞선 애들이 먼저 배웠고 그거의 두 번째 해입니다. 됐죠? 자, 근데 이걸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굉장히 과목이 많죠. 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전에는 영어 교과서 한 권을 1년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한 학기의 교과서 한 권입니다. 이렇게 한 학기의 교과서 한 권을 집중 이수를 합니다.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1년의 교과서를 두 권 배웁니다. 두 권이요. 그러면 예전에 1년에 한 권 배울 때 보통 교과서가 10과 내외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 학기 한 권을 배우면서 범위는 줄었어요. 한 7과 내지는 8과입니다. 근데 그걸 두 권 배우는 거죠. 두 권이 거기로 범위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고등학교가 내년에 배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책 받아보면 알겠거나 아니면 1년 전 빠른 언니 오빠들한테 책을 구해서만 알겠지만은 교과서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 중학교 때는 우리 한 3페이지 좀 길면 4페이지 한 본문 끝나죠. 넘겨보세요. 언제 끝나나. 좀 이쯤 되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범위가 좀 길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는 이렇게 지금 종류가 크게 기본 과목은 요거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과목이고요. 일반고에서는 실용영어 과목이랑 영어 과목이랑 이제 요 두 개의 과목군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제 심화 과목은 이제 외고 같은 특목고 학생들이 주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목고에만 특별한 거 시킨다 생각할 게 없는 게 수능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여기입니다. 일반 과목입니다. 일반 과목, 실용영어랑 영어 과목. 요거 생각하시면 되니까 전혀 불리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고라 할지라도 여기 심화 과목에 있는 것들을 학교에 선택하면 충분히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교과서가 뭐 천편일률적인 게 아니라 전부 다 학교마다 틀리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요. 여기요. 3학기 필수요. 3학기 필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등학교가 총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럼 6학기죠. 6학기인데 1-1, 1-2, 2-1 그 3개 학기만 여기 있는 과목 중에서 골라서 3권을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필수가 3학기입니다. 학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3학기만 하면은 영어 시간에 다른 걸 뭘 해도 문제가 없어요. 물론 예상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보통 한 2학년, 2학기쯤 가면은 실제로 학교에서는 영어 교과서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제 EBS의 부교재들을 많이 좀 미리 좀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3학기까지만 딱 교과서는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부분이요. 됐죠? 그럼 다 돌아올게요. 자, 돌아와서 오늘 제가 PPT 움직이는 게 제가 늘 쓰던 게 아니어가지고 약간 좀 혼동하고 있어요. 교과서는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게 교과서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교과서가 많아야 40에서 55%, 많아야 절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변형 문제요. 모의고사 두 번째 범위. 그래서 고등학교 보면은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입니다.
어렵나요? 369, 11. 369, 11. 그렇게 1년에 4번 학력평가가 치러집니다. 모의고사가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내 친구들 다 이렇게 시험 보는 건데 그 중에 총 4번이지만은 전국 단위의 시험은 딱 6월달, 12월달 2번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모의고사라는 거는 1학년 때부터 좀 수능을 좀 마인드를 가져라.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나가라고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에요. 바꿔 얘기해 볼게요. 1학년하고 2학년에는 1년에 전국 단위가 2번입니다. 그럼요. 3학년에 올라가면은 시험이 총 6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보는 모의고사가 수능입니다. 다시요. 11번째 보는 모의고사가 수능입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연습이 충분히 될까요? 근데 웃긴 거는 1, 2학년 애들이 그냥 뭐 까이 거 대충 모의고사 보는 날은 푹 쉬는 날 이래버린다고요. 그러고 3학년 때 발버둥 친다고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 모의고사 보는 부분을 최대한 열심히 좀 신경 쓰겠구나 요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시험으로 끝나지가 않고 시험 보고 나면 그 독해 지문 있잖아요. 그 지문이 그대로 중간고사 범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좀 해놔서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의 어휘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서 지문이 좀 술술 읽힌다. 그리고 문제가 풀어진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한 3등급, 4등급, 5등 받는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이 이제 100점 만점에 한 70점, 80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학교 중간고사 대비를 하면서 교과서 해야죠. 모의고사 지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문이 20개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학교에서 뭘 하냐면은 요 변형 문제가 거의 반드시 들어가는데 1학년 애들한테 2학년 지문을 집어넣습니다. 아니면은 작년독 지문을 집어넣고요. 기본이 하나고요. 많으면 2개, 3개입니다. 제가 대치동의 심한 학교는 6개까지 봤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변형 문제가 들어가니까 지문을 공부하려고 마음은 정말 크게 먹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벅차. 그래서 원래 정상적이면 벅차면은 더 열심히 해야 맞는 건데 하다가 지풀에 지쳐버린다고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시험 준비할 때. 그래서 미리 좀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쌤이 자료들은 충분히 줍니다. 충분히 주는데 자료는 주지만 이걸 내가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 자,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안 끝났죠? 자, 부교재는 옵션입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책이 있거나 아니면 시중에 교재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옵션. 그 다음에 듣기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한 35문제를 시험 보면은 그 중에 한 6문항 내외 정도가 듣기 평가 지문이 따로 나옵니다. 그건 이제 이렇게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예요. 어때요? 중학교 때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범위는 넓고 수준은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정확히 아시는 게 야, 우리 애가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5월 달에 좌절하는 경우가 이래서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번 겨울방학을 알차게 좀 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유형이요. 출제 유형은 여기입니다. 수능 유형이 70% 정도. 그러니까 수능 이제 고3들 보는 고1리 모의사 보는 그 유형과 학교 내신 시험 유형이 똑같습니다. 70%가요. 똑같다고요. 뭐 주제나 제목이나 뭐 문장의 위치나 아니면 빈칸이나 등등 똑같이 나옵니다. 차이는 이밖에 없어요. 30%에 해당하는 문법이나 서술형, 요런 부분 정도만. 이건 원래 중학교들 있는 거잖아요. 수능은 전부 다 객관시험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관식 서술형 문제나 문법이 좀 더 강화돼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수능하고 똑같다고 독해 유형이에요. 그럼 마인드를 잘 탑재하세요. 마인드를. 교과서가 범위가 있죠. 모의고사 부분이 변형이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서 중간 기말에 그대로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고요. 해서 과목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영어는 내신을 제대로 잘 하는 게 그대로 수능 대비랑 똑같다고요. 이해되시죠? 제가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드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시험에서 이 문법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요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학습 부분에서 말씀드릴 텐데 문법 문제가 30% 정도 나옵니다.
아까 34, 4문제 나오면은 그 중에 한 7, 8문장이 오로지 문법입니다. 오로지 문법. 많이 나온 이유는 선생님들은 문제 내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문법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글의 제목이에요. 글의 제목은 주관 한식 안 내고 객관식 내죠. 그러면 정답이 하나 있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머지 2, 3, 4, 5의 오답 만들어야 돼요. 아, 좀 머리 아픈데? 귀찮은데? 근데 문법은 S 하나 빼거나 ING를 PP 고쳐넣거나 비동사 수동태에서 비동사 빼버리거나 이렇게 한 바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게 1등급 문제를 결정준다는 거 요거 기억하십니다. 자, 그럼 넘어가세요. 오늘 계속 버벅이네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각 영어 영역별 학습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 문법. 문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나 모든 학원이나 모든 강의나 교재에서 부분일 텐데 아까 이제 우리 시험 보고 나왔잖아요. 30% 부분이 내신시험에 관련되고 있죠. 그리고 어차피 문법은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뿌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숫자 있죠. 1. 요거는 한 번, 언제 맞으면 방학 때마다 한 번씩 그대로 하시고요. 반복이요. 5번을 총 반복하는 부분으로요. 방학 때마다 반복하고 5번이요. 지금 이제 겨울방학 있죠. 네, 여름방학 있죠. 그 다음에 다시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게 되겠죠. 그 5번을 시기를. 선생님, 고3도 여름방학 있는데요. 그때 늦습니다. 고3 여름방학 때 공부하겠다면은 이미 재수 확정이에요. 자, 그래서 문법은 방학 때마다 한다라고 기억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겨울방학은 특히 이제 한 2번 정도를 반복하세요. 왜냐면은, 어법 문제가 나오는데, 중등 과정에서는 시험 범위 1과 2과 3과 거기만 나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시험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법의 전체 영역이 전부 다 나옵니다. 전 영역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1과에서는 부정사 배웠고 2과에서는 분사 배웠고 3과에서는 동명사 배웠는데 시험에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나옵니다. 그거 안 가르쳐 준 건데요. 너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의 전체 영역들을 전부 다. 근데 하나 분명히 공부할 거는 출제 포인트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법 시험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바로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문법 학습 계획을 하실 때에는 개념을 함께 두 번 정도 반복을 돌아주는데 뭘 풀자? 반드시 기출문제요. 기출문제를 풀으시면은 이거 물어봤던 문제가 단어만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깥으로 거꾸로 기출문제 전부 다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은 너는 출제 포인트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죠. 문법은 이게 가장 핵심이다. 공부하실 때. 다음 두 번째로 어휘요. 어휘는 제가 이렇게 1, 3시로 적어놨는데요. 하루에 단어 30개. 많나요? 적나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한 달이면 그러면 900개네요. 900개. 1년이면 9,000개네요. 넘죠, 9,000개가? 2년 하면 산수만 해도 18,000이 넘어가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잘 지키느냐죠. 단어는 누구나 까먹습니다. 누구나 까먹어요. 근데 까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friend라는 단어의 철자를 안 까먹을 거예요. 왜 안 까먹을까요? 철자가 짧아서? 아니죠. 그만큼 자주 보죠. 저는 군대 갔다 와서 friend의 철자 헷갈렸어요. P인지. 여기서 웃어야 정상인데. P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시간 투자하시는데 이런 친구 있다고. 아, 나는 2시부터 4시까지 영어 단어 암기해야지. 이거 정말 멍청한 모습이에요. 단어는 언제 외운다? 단어는 자투리 시간. 자투리 시간. 화장실 가는 쉬는 시간.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 학교 갈 때, 집에 올 때. 자투리 시간에 이렇게 단어장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친구들이 저게 좀 삐리리한데? 라는 저게 좀 미친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투리 시간 여러분들 단어 시간 투자하시라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수학 문제는 영어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아니라 집중을 해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 풀이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는 짧게 짧게 충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에는 영어 단어 외운 부분들을 여러분들 영어 실력의 80%를 결정질 겁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문장의 해석과 독해인데요. 많은 친구들이 오해라는 게 있냐면, 오해가 뭐냐면은 내가 독해 문제를 틀리면은 나는 독해를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해 문제를 틀리니까 독해를 못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독해는 하나의 단락이죠. 하나의 단락. 하나의 단락을 네가 왜 틀렸는가를 자세히 보면은 그 단락을 이루는 문장들이 해석이 잘 안 되죠. 그쵸? 그러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어휘랑 문법이 안 돼서죠.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너는 단락 문제를 틀렸지만 실제로 뭐가 안 된 거라고요? 어휘, 문법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어휘, 문법은 바탕으로 1번, 2번이었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뭘 열심히 하시라고요? 문장의 해석 연습을요.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끊어서 해석을 직접 쓰는 해석 연습. 이게 가장 필수입니다. 이게 되면요. 이게 되면은 얘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따라오는 건데 아, 나 이거 그냥 틀렸어. 잘 읽히지 않았어. 정확히 얘기하세요. 넌 해석을 못한 겁니다. 그쵸? 냉정하게 얘기하자고. 못한 겁니다. 다음에 독해는 써놨죠, 쌤이. 독하게 해의 줄임말. 독하게 하는데 뭘 독하게 한다고? 독하게 시간 관리 연습이요. 자, 보세요. 뭐냐면은 여기요. 모든 영어 시험은 수능뿐만 아니라 전부 다 시간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수능의 시간 제한은 70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가면 모의고사 보면은 딱 70분 시간 제한 볼 거예요. 보는데 이번에 수능을 치면서 이제 우리 메가스테드 학생들한테 조사를 한 거예요. 예전에 친구들한테. 수능 시험 볼 때 본인이 가장 했던 안타까운 실수가 뭔지 뭘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실수가. 예, 시간 관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시간 관리가. 아니 웃기지 않나요? 고1, 고2, 고3 아니면 N수까지 거치면서 시험을 몇 번씩이나 연습했었던 너일 텐데 시간 관리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실제로는 뭐야? 그렇다고요. 왜냐? 평상시 문제를 시간 재고서 풀지 않았으니까.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근거를. 자, 여러분들 올해 본 2014 수능이고요. 산술적 계산하면 듣기, 문항수, 시간, 소요시간, 독해 이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에서 어떻게 해요? 문항수가 바뀐다고 했죠, 아까. 듣기 17문항, 그 다음에 독해가 28문항입니다. 그러면 이 45문항을 풀어가는데 총 주어진 70분이에요. 그럼 산술 해봤더니 여기 여러분들 듣기가 17문제가 작년에 17문제 했을 때 수능 듣기 시간이 대략 23분이었습니다. 23분이요. 그럼 이 시간 동안에는 그냥 가는 거잖아요. 듣기 할 때 독해 푸는 놈은 제일 멍청한 놈입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 애들한테 제가 깝친다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그러면 이 시간이 23분이 지나가죠? 그러면 답안지 받고 시험지 받고 하는 시간에 시간 빼면은 실제로 28문제를 푸는데 재략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45분입니다. 한 문항당 산수를 해보니까요. 96초 내입니다. 96초 내외. 그럼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이 지문을 안 풀진 않아요. 안 풀진 않는데 그냥 꼼꼼하게 형광펜 바르고 밑줄 치고 해석하고 나 영어 공부 좀 했네. 흐뭇해 한다고요. 근데 막상 시험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늘 그렇게 천천히만 풀던 너는 당연히 자 마무리하십시오 했을 때 남아있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겠죠. 성적표 나왔잖아요. 수능이요. 수능에서 1등급도 아니고요. 2등급도 아니고요. 3등급이요. 3등급이면은 상위 23%입니다. 23%면 밑에 있는 게 77%죠. 그럼 이제 조금 보태면 대한민국 고등학생 한 80%죠. 대한민국 고등학생 80% 이번 수능 비용의 컷 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81점입니다. 81점이면은 3점짜리, 2점짜리, 7, 8문항 이상 틀린 거잖아요. 근데 78%의 아이들은 그 밑에 있다고요. 그럼 우리 애들이 문제를 다 읽고서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를 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시라는 거. 자, 그러면은 시간 관리 연습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실천할 방법이 여기 제 마지막 드릴 말씀이에요. 최근에 기출문제 3년이요. 시중에 가시면 기출문제 전부 다 팝니다. 쌤 그 출판사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기출문제를 교육청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서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내가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과연 몇 문제까지 풀 수 있는가. 지금 당장은 제한 시간 내에 끝까지 못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연습들을 하지 않으면은 3월달에 정말 눈물 정말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도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복습할 때는 내가 풀었던 문제들, 틀린 문제 중심으로 어휘 정리하고 해석 연습하고, 그 다음에 정답의 근거가 뭐였는지 생각하는 이렇게 이해력 사고를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리뷰할 때, 복습할 때 빈칸이랑 그 다음에 순서랑 주제, 제목, 주장, 요지 요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복습을 하시는데요. 요건 쌤이 자료집에서 얻어드렸으니까. 다음에 어법 문제는 어법 틀린 것들은 출제 포인트를 쭉 정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기출 문제에서.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저는 항상 그 얘기 드려요. 그 책 이름 들어보셨죠?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 된다고. 그렇죠? 예.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 쓰신 책. 제가 고1리 제자들 하고 싶은 얘기는 모의고사 100번은 풀어야 1등급이 됩니다. 100번이면요. 100번이 엄청 많은 것 같죠? 일주일에 한 개면은 한 달 4번이죠. 그러면 1년이면은 48번이죠. 2년이면 100번 나오겠죠. 방학 때는 욕심내세요. 방학 때는 두 개씩. 그래서 제대로 그걸 소화하는 내 거를 만들면은 영어는 너무너무너무 쉬운 과목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미뤄두면은 손을 못 대는 과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 지금 표정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average people have wishes and hope. 평균, 보통의 사람들은 항상 희망,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 나 잘하고 싶다. 좋은 대학 가고 싶다. 1등을 받고 싶다. 이게 보통 사람이고요. Confident people,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goals and plans, 목표와 계획이 있죠. 오늘 쌤이 쭉 보여드렸잖아요. 뭘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그래서 이걸 계획을 잘 세워서 아름답게 겨울방학에 실천들 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 있으시잖아요. 있으면은 쌤 게시판에 오셔서 얼마든지 상담을 남기시면 쌤이 친절히 학습법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중한 연수 감사드리고 겨울방학 뜨겁게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